개인적인 경험이니 걸러서 들으시오. 안녕하세요, 오칸입니다. 요즘은 버스를 시작하는 연령층이 많이 낮아지고 있고, 버스를 시작하는 이유도 각자 다르겠지만, 단순하게 차를 좋아하거나, 운전을 좋아하거나, 또는 대형차를 좋아해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버스 운전직을 선택하거나, 적성이 맞아서 운전직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차를 좋아는 하지만, 버스나 대형차를 좋아하지는 않았는데요.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이것저것 실패의 맛을 보고 카드빚은 점점 쌓여가고 그냥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뭔가 딱히 할게 없고 그래도 운전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 대형 따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시작은 마을버스로 시작했는데 진짜 눈곱만큼도 예상 못했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비 문제였는데, 길에 돌아다니는 버스들이나 가끔 버스를 이용하면 새 차인 것 같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였는데, 첫 배차로 받은 차가 지금은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대우버스였습니다. 진짜 2차 대전에 사용된 것 같은 그런 버스가 눈앞에 있는데, 문도 안 열리는 걸 억지로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거미줄만 안 보이지 서황당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첫 출근 날, 잠깐 처음으로 그냥 집에 갈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었는데 히터도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아침부터 춥다고 짜증내고 이런 게 아직도 돌아다니냐고 기사인 저에게 지랄들을 하더라고요. 이후에 2차 배차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심각하게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세버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역시 대우버스를 받았는데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인 차였습니다. BH로 시작하는 버스였는데, 가다가 폭발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낡은 차였습니다. 외국인을 태우고 돌아다녔는데, 돈을 얼마를 내고 한국에 왔는데 자기들 지금 무시하냐고 항의가 빗발칠 정도로 인간적으로 해도 해도 너무한 차였습니다. 역시 히터 문제로 상당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전석 쪽 히터가 안 나와서 따라다니는 사진사가 수시로 유리를 닦아줘야 했고 너무 추워서 내복에 바지에 몇 개를 껴입고 운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외국인 손님들이 불쌍하다고 무릎 담요에 목도리에 장갑, 모자까지 입혀주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경험이 많던 적던 누구나 새 차에 대한 욕망은 있으실 거예요. 새차 타면 좋습니다. 저도 몇번새차 타봤는데 솔직히 좋아요. 근데 그 좋은 기분 일주일도 못 갑니다. 승용차 같이 뭔가 눈에 확 들어오게 바뀐 것도 없고 특별하게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형이나 신형이나 그냥 버스입니다. 대중교통 운전하시는 분들이야 어차피 고정이 아닌 이상 장비 뺑뺑이기 때문에 똥차도 타고 새차도 타고 하실 테니까 큰 의미는 없겠지만 전세버스 하시는 분들은 연식이나 차종에 따라서 수입도 달라지고 받는 대우도 아주 미세하게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은 연식으로 할수 있는 일이 나뉘기 때문에 수입이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악회나 관광이나 이런 버스들은 새차를 선호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려면 그외 기타 등등 장비들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차값이 비싸기도 하고 나름 그래도 고급진 일이다 보니까 손님들과 미묘한 밀당과 눈높이를 철저하게 맞춰줄 수 있는 능구렁이 같은 경력자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십니다. 버스를 시작하면 나도 저렇게 좋은 차 타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차값도 비싸고 손님들도 비싸게 주고 이용하는데 아무나 키주고 보냈다가는 차 작살나고 손님은 영원히 안녕.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 걸 사장님들이 잘 알기 때문에 초보들이 좋은 장비를 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좋은 차를 줄까요? 표면적으로는 연차손으로 새 차를 주고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추후에 다른 컨텐츠로 다룰 내용이기도 한데 얼마나 정치질을 잘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평소에 사장님, 부장님들 술도 좀잘 사드리고,
꼭왜안 주냐고 전화해야 선심 쓰듯 얼굴 명세서 날려주는 미스김한테 주기적으로 이모티콘도 날려주고 자주 안 가는 사무실 어쩌다 갈 때마다 바카스라도 사들고 가고 가끔은 사장님 심심하실까봐 고스톱 포커로 좀 놀아드리고 목이 좀 잠긴 것 같으면 노래방도 자주 가서 목도 풀어드리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적당히 뒷담화도 까주면서 정치질 아닌 정치질을 좀 해줘야 그나마 세차 줍니다. 문제는 세차 타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해서 또 세차를 산다는 거죠. 관광버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조금 더 버는지 정확하게 알고 작업하시는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못 이깁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럼 세차 타면 뭐가 좋을까? 그냥 며칠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대우받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벌 수 있습니다. 남들 학생단체 통근할 때 관광 나가서 여기저기서 수입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역량에 따라서 수입은 천차만별이지만 수입에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일이 별로 없을 때도 할부 끝난 차는 그냥 세워둬도 새 차는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한 수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통근이나 돈 안 되는 일들보다는 제대로 된 정통 관광일을 배우고 그를 통해서 수입을 극대화하고 싶은 야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주는 것 타는 게 속편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새 차도 타보고 똥차도 타보고 이런저런 경험해 보니까 그냥 히터 에어컨 잘 나오고 잘 굴러가고 적당한 연식 받아서 하는 게 장땡인 것 같습니다. 아무데나 주차해도 신경도 안 쓰이고 그냥 어디 가서 툭툭 긁어도 신경도 안 쓰이고 내가 망가뜨려도 원래 그랬어요 치트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결정적으로는 수입이 적은 대신 조금 더 휴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하는 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새 차는 무조건 돌려야 한다라는 사명으로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이라 개인적으로도 8개월 동안 집에 못 가고 차에서 먹고 자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 할 짓이 아닙니다. 어느 조직이나 잘 나가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중간만 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묻어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민폐인 사람도 있습니다. 노력 없이 그냥 얻어지는 건 없겠지만 자신이 충분한 경력을 쌓았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경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경력 쌓으려고 시작한 거니까요. 특히 이쪽 버스 쪽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주는 직군이 아니라서 충분히 어필하고 노력 아닌 노력을 해야 얻어집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면 어필하시고 쟁취하십시오. 사장님들이 이 영상을 싫어하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적당한 장비 받아서 적당하게 수입 벌면서 다양한 경험과 충분한 경력 쌓고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리드하든지 따라가든지 아니면 꺼지든지. 지금까지 우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